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AI 시대가 개막되면서 보안주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또 기계라든지 사람과 유기적인 연결로 발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거나 도울 수 있는 기기로 발전한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연결고리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도 같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기술과 연계된 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뭐 애플페이라든지 토큰 증권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은 IT 기술과 PC, 스마트폰 모두에 연동되고요. 금융거래 핵심으로 적용이 됩니다. 역시 보안이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글로벌 기업형 사이버 공격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PC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격 노출도 확대가 됐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당한 글로벌 기업 수를 보면 2018년에 이제 77% 정도의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작년에 이게 86%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비용을 늘리는 추세에 있고요. 또 정보보안주 내에서는 물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내 상장된 정보보안 기업이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정보보안뿐만이 아니라 추후 새로운 보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추후 고성장할 수 있는 또 생체인식 분야의 기술을 가진 보안주를 압축해서 보시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주 내에서는 오늘 파이오링크 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각종 네트워크 제품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보안 장비, 클라우드 인프라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고요. 꾸준한 R&D 투자로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라든지 악성코드의 대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용자 PC 환경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악성코드가 공격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에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카카오센터 데이터 화재 사건 이후에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됐죠. 파이어링크의 ADC 장비는 데이터센터 이중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산장애 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센터 이중화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우상향을 보이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매수가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재가 매수로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급등이 나오는 관계로 매수가는 14,500원 이하로 보겠습니다. 네, 14,500원 이하 정도까지 주가가 왔을 때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4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보안주 중에서 파이오링크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미용 의료기기주 실적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뭐 작년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실적이 크게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뭐 피부 케어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고요. 뭐 올해서부터는 이제 미국 이런 북미나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25년까지 매 연평균 한 11.6%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222억 달러까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국 시장의 그 진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도까지 중국 미용 시장의 연평균 28%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의료적 미용 시장의 침투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한 침투율이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가 21%,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11%이 되니까 중국 시장이 앞으로 향후에 그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뭐 두세 배 정도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용 기기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시스 메디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뭐 대표적인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전문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기 그다음에 고주파
등과 같이 그런 이제 피부 미용 장비를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미용기기 자체가 뭐 수명이 한 3, 4년마다 한번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뭐 한번 팔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교체 수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출은 43% 증가한 1,163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5% 증가한 34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제품인 리니어 Z라는 제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미국 북미 시장의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아마 시장 기업의 이제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한 25%,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 만큼 그만큼 성장 상황이 꾸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해외 판매 관련된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주파 장비인 포텐자가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고 3월 달에는 인허가가 끝마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 관련된 이제 장비의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내의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용 의료기기 1위 업체인 사이노슈어에 이런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해서 위탁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소 발주 물량이 550대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330대에 비해서 한 뭐 220대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최소 물량이기 때문에 판매가 증가할수록 이런 발주 물량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FDA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에 지금 허가를 이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의 추가적인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연기금이 한 달 동안 24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동안 150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외국인과 연기금이 관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오른 9,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눌림목을 받은 9,300원대 그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기기주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